안녕? 가까이 와봐. 너한테 줄게 있어. 그게 뭐냐면 꽁돈이야. 이게 뭐야? 잠깐만. 그래, 제대로 들은 거 맞아. 너한테 돈을 준다고. 공짜로. 꽁돈.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설명해 주지. 너희 동네에는 분명 쓰레기가 엄청 많을 거야. 공간도 엄청 차지할 거고. 너희 동네로 내 로봇들을 보내서 쓸모없는 것들을 몽땅 모아갈게. 넌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래놓고 이 로봇들이 너한테 돈까지 준다고. 꽁돈! 아직도 날 못 믿겠니? 그럼 얘를 믿어보지. 그래, 날 믿어. 꽁돈이야. 봤지? 진짜라고. 그러니까 내 거대 로봇이 너희 동네에 날아온 걸 보다가들랑 그냥 작업을 하게 냅둬. 그러면 금세 부자로 만들어줄 테니까 그때까지 몸 조심하고 이것만 기억해. 넌 완벽해. 이거 게임이 잠깐만, 게임이 왜 이렇게. 선샤인 주식회사, 더 나은 세상이 기다립니다. 주 목표, 일어나자. 안녕. 잘 됐다, 드디어 일어났구나. 움직일 수 있어? 어, 움직일 수 있어. 컨트롤러로.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또 무슨. 어, 이 세상에 이런 게임을 만들어낸 사람들 도대체. 어? 무슨 생각으로 이런 걸 만들까? 좋네. 깨워서 미안. 넌 오랫동안 잠들어 있었어. 이제 바람 좀 쐬야 할 것 같다. 넌 누구야? 난 유령이야. 주 목표, 밖으로 나가자. 아, 이 바위는 잘 부서질 것 같은데 한번 차보련. X를 누르면 발차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잉, 또잉. 여기서, 여기서 점프해서 여기로. 여긴 조심해야 돼. 땅이 쉽게 부서질 것 같아서. 그렇다고 하네요. 에, 슈퍼마리오 같은 느낌이. 아, 안 돼! 커요. 짠! 짠! 안 돼! 약간 응애들이 할 것 같은 퍼즐 게임 느낌인데. 짠! 짠! 맞습니다. 이제 나가도 괜찮을 것 같아. 행운을 빌어줄게. 조심하고 편지 꼭 써야 해. 이제 뭐하는 애야? 언제 봤다고 편지를 써달래? 주 목표, 밖으로 나가자. 주 목표, 바깥 세계를 탐험하자. 어? 깜짝이야. 무슨 소리가 들렸는데? 밭쪽에서? 별일 있겠어? 그냥 새 들일 거야. 글쎄다, 좀 큰 소리가 나는데? 꼭. 그 괴물이 널 잡아먹으러 오는 것 같은 소리? 에이, 그런 농담은 하지 마. 밭의 숲을 속에 숨어 있다가 우리가 등을 돌리자마자 덮칠 수도 있다고. 긴장 푸셔. 그 괴물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 진짜로 있기나 하는 건지 원. 마을로 돌아가 보자. 뭔지 모르는데 내가 괴물이래. 사람들은 사람들인 건지 뭔지도 모르겠지만. 괴물이다! 괴물이다! 아! 뭐라도 좀 해봐!
미친 저거 뭔데? 잠깐만. 괴물이 깨어났다. 와, 와. 하나도 안 무서워 보이는데? 몸집이 더 클 줄 알았어. 하지만 우리 다리를 부숴먹었다고. 괴물아, 여긴 왜 온 거야? 병맛이야. 나도 여기 왜 왔는지 모르겠어. 점점점. 아, 그래.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이해가 안 돼. 너는 별로 안 무서워 보이는데. 이게 신뢰되는 말일지도 모르겠지만 몸집도 더 크고 강력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어떻게 생겨야 하는데? 이상하군. 아무래도 풀어줘야 할 것 같아. 그래, 위험해 보이진 않아. 괴물처럼 보이지도 않는걸? 그럼 좋아. 하지만 그래도 넌 우리 마을 다리를 부숴먹었어. 철장을 열어주면 다리 고치는 걸 도와줄래? 웃기... 웃기네. 그래, 그럼. 미안하지만 계속 여기 가둬놔야겠다. 아, 잠깐만, 잘못했어, 잠깐만. 야, 잠깐만, 실화냐? 잠깐만. 그래, 아직도 도와줄 생각이 안 드니?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알아볼게. 좋아. 수상한 짓 하기 없기다. 다리를 고쳤으면 알려줘. 주 목표, 다리를 고칠 방법을 찾자. 이거 얘기하는 거 같죠? 아무래도. 어떻게 고치라는 거야? 저 나무에 뭐가 있어요? 검이다. 아, 안녕. 날 왜 깨운 거니? 저 다리를 고쳐야 해. 네가 다리를 부쉈니? 아니, 그럼 애초에 왜 부순 거야? 네 실수는 네가 알아서 처리해. 웃기는 놈이네, 이거. 뭐 어쩌라는 거지? 잠깐만. 다시는 그러지 마. 아, 알겠어. 이 게임은 인성질을 해야 돼. 아, 잘 알았어요. 이 게임의 이제 포인트를 알았어. 괴물이 다리를 고쳤어. 정말 다리를 고쳤구나. 사과할게. 우린 네가 무자비한 괴물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괜찮은 녀석인 것 같아. 고마워. 우리 마을에서 마음껏 머물러. 그런데 우리 화가가 끙끙 앓고 있던 것 같은데 무슨 일인지 한번 확인해 줄래? 화가? 화가가 어딨지? 여긴가? 농축구 대회 개최! 좋아! 나한테 도전하러 왔니? 응! 좋아, 붙어보자! 갑자기? 갑자기? 좋아. 너는 오른쪽에 있는 농구 골대에 수박을 차서 넣는 거야. 나는 왼쪽에 넣는 거고.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겨. 이해됐니? 좋아, 해보자. 뭐야, 씨, 잠깐만. 잠깐만. 저 뭐하는 놈이야, 저거. 오케이, 이 게임은 인성질 게임이야. 안 돼, 들어간다. 그만. 네, 발차기, X 누르면 발차기고, 게임이 다 발차기로 플레이가 돼요. 안 돼, 넣지 말라.
농구가 맞나? 아 잠깐만. 안 돼. 아, 짠해. 와 진짜 인성 너무하네 저거. 아 묘하게 이게 키가 짧은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잠깐만. 안 돼! 소리만 들었을 때도 귀여웠지만 영상 된가요?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선생님. 아 이거 너무 거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농구 하자고 해놓고 발로 하고 있잖아 지금. 일단 발로 하고 있고 발로 나를 차고 계시잖아요. 농구를 하자며. 아 농축구라고 했어. 그래서 농축구구나. 발로 하는 거여서. 아 오타가 아니었어 농축구가. 아 처리가 좀. 오케이 넣었어 넣었어 넣었어. 게임인가 싸움인가. 농축구래요 농축구. 발로 하는 농구. 아 인성 거참. 매너 지키면서 합시다. 안돼 안돼 제발. 내가 이겼다. 다음에는 더 열심히 해봐. 농축구대 죽여버리겠어. 아니, 아니 이겨버리겠어. 뭐 하는 놈인지 몰라도 일단 이길게요. 잘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3점을 먼저 내면 이기는 거야. 공을 먼저 차고. 아! 내가 먼저 쐈다고! 일단 이기는 법. 상대를 먼저 차요. 상대를 먼저 차고 공을 차야 돼. 상대를 먼저 빡 발로 차서. 오케이. 끝이다 이 자식아. 자 먼저 상대를 발로 차주고 안 돼. 나이스. 별거 아니구만. 우와 너 잘하는구나. 나랑 놀아줘서 고마워. 이거 받아. 어? 돈 줬어요. 잘해 잘해 잘하죠. 화가가 누구야 근데? 다리를 고쳐줘서 고마워. 애초에 네가 부숴먹긴 했지만 그래서 너한테 고마워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잘 모르겠어. 그러니 이 적당한 감사의 마음을 받아줘. 뭐라는 거야. 제정신 있는 놈이 하나도 없지? 이 말은. 이 친구가 화가인가? 마을에 누군가가 농축구라는 새 스포츠를 시작하려 한다고 들었어. 개인적으로는 엄청 멍청한 이름인 것 같아. 그건 나도 동감하는 바야. 화가가 어디 있을까요? 누가 화가일까요? 화가 비스무리해 보이는 애도 없는데? 어딜까? 어딜까? 가게. 애들 볼 때마다 놀라는 거 진짜. 네가 내 장사를 망쳤어. 미안합니다. 그래야지. 나는 괴물 관련 상품들을 팔고 있었단 말이야. 머그컵, 포스터, 인형 등등. 다른 괴물을 무서워하면서도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정말 잘 팔리고 있었다고. 네가 오기 전까지만 해도 다음 신곡인 아무튼 괴물을 발매하려고 했었어. 정말 흥했을 텐데. 동네 제정신 박힌 놈들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좀... 좀... 이상한 애들만 있는 것 같아.
사과, 어? 사과 얻었어요. 그 감시 카메라가 자꾸 나와요. 내가 봤을 때 이 게임 뭔가 딥해. 엄청 뭔가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 같고 그래요. 난 꽃들이 좋아. 그래서 몇 송이 키워보려고 했는데 왠지는 몰라도 잘 안 되더라고. 뭔가 부족한 게 있나 봐. 애정? 물? 애정? 물? 애정? 내가 꽃들한테 푸는 애정이 부족하다는 망발을 하다니. 미안. 어 그래. 미안해. 물? 그래 맞아. 와 바보 아니야 이 새끼. 꽃들이 자라는데 왜 꽃들이 자라는데 물이 필요했다면 진작 알았을 거야. 애들한테 필요한 건 애정이거든. 죽여버릴까? 야, 여기 있는 놈들 다 죽여버릴까 그냥? 여긴 뭐지? 에? 여긴? 뭐지? 문과 감성이 너무 넘치는데? 에? 이거 동굴 아닌가요? 던전 같은 것도 있고. 오픈월드 퍼즐 게임이라 해야 되나? 아, 이렇게 올라가고. 하고 싶은 퍼즐들을 하나씩 깨면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아까 왔던 데고. 화가가 어딨어? 지도 없나, 지도? 트로피를 찾으셨군요, 농축구 챔피언. 에이, 웃겨 진짜. 여긴가? 아닌 것 같은데. 야 안녕. 여긴 어디야? 여긴 오래된 방앗간이야. 여기서 곡식을 빻아서 밀가루랑 빵을 만들어. 하지만 선샤인 주식회사의 로봇들이 우리 곡식들을 수거해가면서 이제 방앗간 사용하지 않게 됐어. 대신 공돈을 부린다고는 하는데 난 여기서 방앗간 돌리기도 바쁜 몸이라. 알고 싶은 게 더 있니? 뭐 하는 거야? 농축구 대회 챔피언이 될 다리를 기르고 있지. 어라? 어... 다들 마탱이가 갔죠. 화가를 찾으러 가야 하는데. 어 뭐야? 이런 거 이런 기능이 있었으면 진작 알려줘야지. 게임 정신 나간 게임 아니야? 이거 진작 알려줘야지 이런 거를. 아니 날리기가 있으면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어 계속 걸어댕겼잖아. 그래 안 눌러본 내가 잘못이지. 굴러가는 기능이 있었어요. 뭐야. 이렇게 빨리 움직일 수 있었는데 몰랐네요. 그러니까 저기 사과 꽂을 수 있는데 기억나시죠? 거기로 가서 사과를 한번 꽂아볼게요. 사과 짠. 아 두 개 더 모아야 돼. 그니까 아꾸르게 할 수 있었어. 올라가요. 올라가요. 여기는 방앗간이고 여기는 그 농축구 챔피언이었던 애가 살던 곳이고. 얘는 뭐야? 너, 아.
내가 봤을 때 저 핑크색 쟤야. 쟤가 흑막이야, 내가 봤을 때. 100%야, 이거. 뭔가 나쁜 애야, 쟤가. 어, 미안해. 발로 촬영 뜨면 안 돼. 머리 마사지. 아, 여기도 아니고, 식물 있는 데고. 대체 어디로 가야 되는 걸까? 오늘도 역시 장르를 가리지 않고 나는 길을 잃고 있다. 에잇! 건너갈 수 없어. 여기로 가볼게요. 어? 어? 뭐 하는 거야? 경사 났군, 경사 났어? 우리 집 문을 부수더니 초대하지도 않는데 집에 막 들어오고 이젠 내 티타임까지 망쳐놨구나. 아, 이걸 수습할 수 있는 방법 딱 하나뿐이야. 나랑 숨바꼭질 하는 거. 날 찾아봐. 게임이 되게 게임이 되게 아니 아 이제 보이는 돌마다 다 박살내고 댕겨야 되잖아. 저... 새들 때문에? 아! 어깨 쳤노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게임 되게 재밌다. 여러분들 이거 힐링으로 딱 좋은 것 같아요. 뭐랄까. 봐봐. 얘 못 쫓아내. 안 가. 안 가. 저거 안 가. 봐봐 봐봐. 자 다리. 안 가. 안 가. 안 가. 안 가. 안 가. 볼을 써볼게요. 짠. 짠. 아니.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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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제발. 그렇지, 그렇지. 잠깐만, 애초에 이걸, 이걸로 뭘 할 수가 있나? 아! 어, 찾았어, 찾았어, 찾았어. 히히히히. 날 찾았구나. 또 하자 또. 그만해 미친. 그만해 미친 바야. 적당히 하라고. 일단 있는 돌은 다 발로 차면서 가볼게요. 아 이렇게 갈 수 있었는 거네. 화가 여기 있네요. 그래, 네가 바로 그 거인이었구나. 가게에 있는 인형들 본 적 있어? 그거랑 하나도 안 닮았네. 다행인 일이야. 비켜봐. 아, 뭐야? 영감이 떠오르지 않아. 이건 재앙이야. 난 재앙이야. 사람들이 허수아비 얼굴을 그려달라고 했는데 결과물에 만족한 건 새들 뿐이었어. 제대로 큰일 난 거지. 새들은 무서워해야 한다고. 허수아비잖아. 새들을 쫓으라고 만든 건데. 나는 더 이상 힘이 없어.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연필도 잊어버렸어. 아마 내 지하실에 있는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주겠니? 어잉? 버튼을 누르면? 상자 나온다. 여기서 점프를 하면 못 올라간다. 그렇다면 상자를 올려야 한다. 뿅. 이렇게 하면 되죠. 참 쉽죠. 연필 모자.
어? 내 연필을 찾았구나. 뭐 네가 가져도 돼. 내가 맡을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벽에 부딪혔나 봐. 어떻게 쓰는지 알아? 연필 쓰는 법? 그래, 연필을 쓴다고 모자 써본 적 있어? 와, 평생 동안 무슨 동굴 같은 데서 살았니? 좋아, 설명해줄게. 먼저 LB 버튼을 눌러. 대충. 오케이, 대충. 여기 캔버스가 있어. 물론 텅 비어있지. 당연한 이야기지만. 자, 어서 허수아비 얼굴을 그려봐. 나보단 당연히 실력이 좋겠지. 허수아비에게 얼굴을 그려주자. 아, 뭐야 이게. 오케이, 오케이. 허수아비 얼굴을 그려줄게요. 와, 무슨 짓을 한 거야? 이건 걸작이잖아. 너한테 그런 재능이 있는 줄 몰랐어. 이제 이 얼굴을 허수아비 머리에 씌워줘. 자, 가져가. 허수아비 얼굴. 진짜 정잡을 수가 없다. 오! 뭐야? 이런 데도 올 수 있었네요. 트로피를 찾으셨군요. 걸어다니는 피쿠. 피쿠 피쿠 피쿠다 피쿠. 가봅시다. 잠깐. 아니 여기 말고. 잘못 들어왔어. 잘못 들어왔다고. 잘못했어. 올라가. 올라가라고. 올라가. 올라가. 이제 허수아비한테 가져오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있죠, 허수아비. 아니, 이게 허수아비냐고. 잠깐만 봐봐. 잠깐만 여러분들 봐봐요. 허수아비가 아니라 비둘기처럼 만들어놨잖아. 짠새 들이고 자기 친구인 줄 알고 당연히 오지. 안 도망가고. 으아, 도망가 도망가. 와, 굉장해 굉장해. 새들이 모두 달아나버렸어. 새로운 얼굴에 제대로 겁을 먹었나봐. 어라? 조심해! 오! 괜찮니? 저건 뭐야? 아이고, 로봇에 대해 말을 해줄 걸 그랬다. 봐, 우리 마을에는 옥수수가 있어. 그것도 되게 많아. 우리는 선샤인 주식회사랑 계약을 맺어서 매주 로봇이 와서 옥수수를 수거해가. 그 대신 로봇은 우리 마을 사방에 돈을 뿌린단다. 사방에 꽁돈을 뿌려! 말을 해주지 않아서 미안해. 뭐 최소한 새들을 쫓아줬네. 너도 잘해줬어. 고마워. 아, 이거 멀쩡하게 걸어가는 그 법이 없어요, 애들이. 세상을 탐험하자. 돌만 보면 일단 한 번씩 때려봐야 돼요. 뭐지? 오호. 애들 또 왜 여기 모이냐. 선샤인 씨가 오셨다. 사랑하는 나의 친구 여러분, 제가 매주 돈을 뿌리기 시작한 지도 꽤 됐군요. 여러분 모두가 즐기고 있길 바라요. 네. 하지만 오늘은 깜짝 소식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오래된 화산 속에 선샤인 주식회사에 본사를 차렸어요. 정말 아름다운 장소여서 여러분들이 보지 못한 게 안타까울 정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 한 명에게 무료 초대 투어를 시켜주기로 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제 로봇코터에 남은 자리가 딱 하나라서 과연 누가 행운의 당첨자가 될까요?
여기 이름이 있군요. 오늘 선샤인 주식회사 본사를 구경하게 될 행운의 주인공은 엘리! 나야! 나 화산 보러 간다! 축하해요. 제가 끌어올릴 동안 가만히 계세요. 좋네. 네, 오늘은 이게 다예요. 다음 주에 다시 올게요. 그때까지는 여러분의 공돈을 즐겨주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완벽합니다. 잘 있어라, 이 패배자들아. 아, 선샤인 씨는 참 좋은 분이야. 그래, 내가 당선되지 않아서 좀 질투가 나는걸. 뭐, 다음에도 기회가 있겠지. 진짜 웃기네. 아니, 누가 봐도 저거 납치해 가는 거잖아. 좋아요. 저 바위 어디서 많이 본 바위다? 저 바위? 와! 또, 또. 아, 착착해, 진짜. 어디로 가볼까요? 저건가? 아니야, 이거는 원래 여기 있었어. 거대 로봇이 새들을 쫓아버렸어. 꽤 무서운 광경이긴 하지. 하지만 이제 로프웨이를 사용할 수 있어. 오케이. 그러니까 애들이 약간 다 이상해요. 여기 좀 무서워요. 분위기는 되게 발랄한데 살짝 미쳐있다랄까 여기? 세상을 탐험하자. 도토리? 동전! 동전! 오케이, 도토리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설마 이런 데에도 있진 않겠지, 걔가? 공중에 있을 때 X버튼을 눌러 갈고리를 걸어보세요. 엥? 오! 재밌는데? 다시. 다시 해볼게요. 걸고, 날려. 그리고 떼고 걸어. 떼고 걸어. 아니! 다시 할게요. 날고, 이렇게 올라올 수 있었네. 어려워. 조금 어려워. 진짜 게임이 커졌다니까. 커졌고, 웃기면서도 약간 뭔가, 사이코메트리하다 해야 되나? 아. 이렇게 굴려서 나 모자 좀 없앨게요.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모자 때문에 잘 안 굴러가. 빵 빵 슝 슝. 아, 살려줘. 오, 뭐야. 저 노다지는 뭔데? 아, 안 돼. 오케이. 다시 가볼게요. 나를! 오케이. 이걸 관성해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뉴턴 머시기 법칙입니다.
진짜 약간 마리오 느낌 있긴 하다. 그쵸? 동전 모으고 막 그런 게 살짝 이제 마리오 느낌인데 좀 더 귀염뽀짝한 마리오 느낌이죠. 발로 한번 차주고, 두 번 차주고, 세 번 차주고, 네 번 차주고. 안 열려. 뿅. 슉. 슉. 응? 제대로 뭐지? 아, 잠깐만, 실수한 것 같은데. 어, 아니네요. 다시 갈 수 있어. 아, 잠깐 건너면서. 아, 잠깐. 아, 물을 쫙 해서 도토리. 아니, 저기 스위치로. 아, 이게 문이 한쪽 방에서만 열리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오케이. 일단 굴러. 어? 아, 여기 문 열었죠, 이제? 뭐, 문을 열어도 의미는 없는 것 같지만, 길이 막혀 있어서. 점프. 어? 잠깐만, 이거는. 아, 구름. 구름을 타야 된다. 저기, 구름이 보이죠? 움직이는 거 다 봤어, 내가. 와, 뭐야, 이게. 항아리 가게. 야, 안녕. 내 도자기 전시관에 온 걸 환영해. 난 쌤이야. 이곳의 도공이지. 이 도자기들을 다 내가 만들었단다. 하하. 자, 느긋하게 한번 둘러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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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하게. 넌 좀 덜렁대는 성격인 모양이구나. 아무래도 두 발을 땅에 딱 붙이고 있는 게 좋겠다. 죄송합니다. 야, 이거 뭐 깨야 진행되는 게 아닐까? 여러분들 아까 봤죠? 이 게임은 아 잘못 눌렀어. 이 게임은 인성질을 해야 진행이 돼요. 여러분들도 아까 보셔서 알겠지만 아 잘못 눌렀어. 아 문 누르지 말라고. 무슨 이벤트가 나올 수 있으니까 도자기를 다 깨볼게요. 제가 움찔움찔한 거 너무 미안해. 하지만 어쩔 수 없어. 게임 진행을 위해서는. 어, 그래. 어쩌면 도자기의 목적은 부서지라고 존재하는 걸지도 몰라. 아, 이게 끝이야? 아니, 나는 다 깨면 뭐 보상을 주네. 트로피를 찾았군요. 주네. 거봐요. 이 게임 인성질을 해야 된다니까? 땅. 아, 짱. 봤죠? 내 말이 맞지? 인성질을 해야 되는 게임이라고.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 거지? 어?
되게 게임이 확실히 독특해. 확실히 특이해. 어? 와! 아슬아슬했어. 나무도 다 가져가네, 제가. 앵무님, 어서오세요. 이 로봇은 숲 전체를 벌먹게버리고 있어. 성질 나쁜 놈 같으니. 거기다 내 친구들까지 휘말려 있어. 가서 구해줘. 공격에 처한 마을 사람들을 돕자. 짠. 그니까 결국 저 미스터 선샤인? 아닌데? 선샤인 씨랬나? 저 사람이 범인이야. 뭔지 몰라도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야. 세상에 공짜 돈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알잖아요, 다들? 아, 도와줘. 맞아, 맞아, 그런 것 같다. 오케이. 돌려. 오케이, 잘 돌렸어. 아, 예, 그만 돌려! 환야야. 야, 오케이, 잘했어. 겁나 많이 돌아가네. 이제 슬슬 퍼즐 게임 다워지기 시작했어. 마음에 들어. 슬슬, 아, 이러지 말라는. 아이, 돌아. 도르라고. 도르라고. 돌아. 돌. 였다. 오케이, 돌렸어. 내가 구해주러 간다. 기다려, 친구. 조금만 기다리라고. 아, 네가 날 구해줬구나. 고마워. 이 멍청한 로봇이 가습작에 기습을 했어. 이 나무를 절대 못 빠져나갈 줄만 알았는데. 공격에 처한 마을 사람을 돕자. 한 명 더 구하면 될 것 같아요. 이 큰 바위가 길을 막고 있는데. 조심해! 에? 헐? 오, 깜짝이야! 아씨! 아하하하! 커다란 걸 부술 때는 내 솔방울 폭탄만 한 게 없지. 좋아, 하나는 구했고, 하나 더 남았다. 솔방울 폭탄. 뭐지? 이봐! 나 내려가는 거 좀 도와줘. 여기 있는 친구들은 뭐랄까 자립심이란 게 없는 것 같아요. 우째 내가 다 해줘야 되냐? 설마 우리 폭탄이었어? 그러게요. 줄 타고 가면 될 것 같은데 그냥? 아 아니네. 오케이. 알았어. 분해 풀가동! 이렇게 올라가면 되죠? 쉽죠, 여러분들? 아, 저 부엉이는 뭐야? 왜 귀엽냐? 우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을 구해주다니 정말 고마워. 저 고마워 해줘야죠. 잘해 잘해. 고마워요. 응애 게임하니까 약간 우리 투수들도 약간 응애가 게임하는 거 칭찬해주듯이 하고 있네. 좋아. 대원들이 다시 모였다. 마을로 돌아가자. 우와. 저 로봇이 아직도 여기 있잖아. 이제 어쩌지?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있잖아 너. 또 뭐? 우리 도와줘서 고마워. 그런데 마지막 부탁 하나만 더 도와줄래? 이걸 뻥 차봐. 아 뭐야?
하하, 좋았어. 쉿. 뭐야? 얘는 참 쓸모 있어 보이는데? 우릴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그것도 풀타임으로. 모르겠다. 아직 누군지도 모르고 무슨 생각인지도 모르는데. 테스트를 해보는 건 어때? 우릴 위해서 뭘 할 수 있는지. 좋아. 이봐, 넌 우리를 엄청 돕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아, 잠깐만. 뭐 하는... 그러니까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조직에 관심이 있다면 말이야. 클럽에서 만나. 또라이 새끼 아니야. 클럽으로 가자. 어? 다람쥐다. 귀여워. 농구대 뭐야? 자판기? 음료수? 음료수 자판기. 이거 게임이 진짜 엄청 귀여워요. 웃음이 막 헛웃음이 많이 나오는 그런 게임. 새로운 마을에 온 것 같아요. 또 여기서 이 마을 사람들 따까리 슬슬 부탁을 많이 들어줘야겠네요. 이봐, 파스타에 치즈를 뿌렸으면. 저녁을 먹자마자 바로 설거지를 하라고! 안 그러면 치즈가 파스타 접시에 들러붙은 채로 굳어버린단 말이야. 별로 내키는 상황은 아닐걸? 뭐 되게 특이해요, 게임이 하면. 그건 맞지. 왜 공감하냐고. 클럽의 문지기가 나는 충분히 멋지지 않아서 못 들어간다고 막았어. 나쁜 놈. 넌 멋져. 맞는 말이다. 맞는 말이네 뭐. 나는 뭐 이런 세상에 살고 있을까. 선샤인 클럽. 안녕하십니까. 선샤인 클럽에 입장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먼저 당신의 스타일을 분석하겠습니다. 움직이지 말아주세요. 연산 중입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열심히... 빨리 하라고! 스타일을 충분히 갖추지 않았다면 클럽에 입장하실 수 없습니다. 스타일을 갖추고 오세요. 아, 차지 마라. 아, 잠깐 혼났어. 게임 캐릭터한테 혼났어. 아, 잠깐. 놀래라. 아니, 빡쳐가지고 찾는데. 이 게임. 방심하지 마세요. 어느 순간 이게 어느 순간 이게 막 와요. 갑자기 훅 들어오는 게임입니다. 어디로 가면 내 스타일을 살릴만한 옷을 살 수 있을까? 비밀 장소죠? 하지만 못 올라가죠? 뿅! 여긴 아까 들어갔죠? 들어갔지. 치즈 스캔할 때 움직이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사실 나 움직여봤어요. 움직이지 말라 그래가지고 바로 움직였어. 움직이지 말라고 해서 바로 한 치즈 움직인 거예요. 이 정도면은 존겜스 인정? 저 감지 카메라. 저 그 선샤인이신가 뭐신가 하는 그놈 그거야. 아 뭐야? 왜 발로 차는 거야? 뭐 한 거야? 아까 움직이지 말라 그래서 바로 움직였죠. 그게 원래 사람은 하지 말라는 거를
하고 살아야 합니다. 제 인생 철학이에요. 어디로 가야 하오? 뿅. 여긴 아까 안 가봤죠? 그게 무슨 철학이에요? 환야 철학입니다. 이봐, 거기. 미안, 내가 좀 바빠서. 내 다음 앨범에 사용할 곡을 완성하려고 하는데 거의 끝났거든. 저기 있잖아. 날 좀 도와줄래? 응! 좋았어. 이걸 좀 설치하자. 좋아, 준비됐어. 빨간 원이 노란 사각형 위에 겹치는 타이밍을 딱 맞춰서 이 호른을 차는 거야, 알겠지? 그게 아닌데. 다시 한번 해볼래? 완벽해! 정말 굉장했어! 좋아, 잠깐만, 편집을 좀 하면. 트위치 엘레님 어서오세요. 끝났어. 500화 감사합니다. 정말 걸작이야. 자, 한번 들어봐. 오씨, 깜짝이야! 어떤 거 같아? 네가 도와준 부분이 거기 거기에 제대로 느낌을 더했어. 그 빵 소리 난 거 하나밖에 없잖아. 어쨌든 도와줘서 고마워. 이건 감사의 표시로 생각해. 꽃 모자. 이제 클럽에 들어갈 수 있겠죠, 이걸로? 아, 귀여워. 미친 거 아니냐? 네, 한번 쳐보고 싶었어요. 제가 칠 수 있는 최대한의 이제 어려운 피아노 곡입니다. 나의 집에서 뭐 하세요? 아, 재밌어 보여가지고. 좋아, 이제 들여보내라고. 빨리. 움직이, 움직이면 이렇게 되네. 아까 제대로 안 움직였나봐, 내가. 아, 빨리 하라고. 에? 야, 이 정도면은, 어? 이 정도면, 어? 이 정도면은, 스타일이, 어? 어? 아. 더 챙겨야 할 게 있나 봅니다. 어쩔 수 없죠. 아, 안 돼! 차진 않음. 차면 정색해요. 무서워요, 제. 아, 가게가 있네. 어? 선샤인 주식회사가 왜 나무를 자르고 다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올 때마다 돈을 뿌린단 말이야. 그래서 가게를 열면 어떨까 생각했어. 그래서 짜잔! 멋진 장사꾼이 되었지. 그런데 아무도 오지 않아. 클럽에서 춤추기엔 다들 너무 바쁜가 봐. 이 멋진 안경을 살래? 선글라스 샀고요. 된 것 같아요, 이제. 엽서? 먼저 그랬지만 일단 살게요. 재밌어 보여. 환희 누나 어서오세요. 색이 변해요. 이거 모자, 꽃모자 이렇게 색 바꿀 수 있어요. 귀엽죠? 귀엽지? 갖고 싶지? 부럽지? 짠. 이제 선글라스를 끼고. 이 정도면 이제 입구 컷 당하진 않겠죠, 더 이상? 두 번이나 입구 컷을 당했는데 내가 입구 컷을 파악하뇨. 시크하고 미니멀리즘한 스타일을 선택하셨군요. 입장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이 스타일은 작년에 유행이지만 당신이 너무 짧게 보여서 입장시켜드려.
있습니다. 자, 들어오세요. 근데 클럽에 선글라스면 앞이 안 보이겠네, 진짜로. 자, 이렇게 모였군. 여기 선샤인 클럽이야. 선샤인 주식회사가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겠다며 마을에 지은 건물이지. 하지만 이제 나무를 자르고 있어. 그리고 다들 춤추느라 너무 바빠서 나무 문제는 생각하지도 않아. 넌 우리 편처럼 보이지만 확신이 필요해. 그래, 네가 어디 출신인지는 몰라. 너에 대해 아는 게 없으니 어쩌면 첩자일 수도 있어. 더 나쁠 수도 있고. 모두에게 보이는 환상일 수도 있지. 뭐 개소리야 저거는. 요점은 네가 우리 편이라는 증거가 필요해. 저 로봇 보여? 저 로봇은 자기가 이 클럽의 댄스킹이라고 자칭하고 있어. 지금껏 아무도 저 로봇에게 댄스 배틀을 도전할 엄두를 못 냈지. 만약 네가 우리 편이라면 저 녀석을 댄스 배틀로 쉽게 뭉개버릴 수 있을 거야. 그래, 뭉개버려. 우리가 지켜보고 있어. 춤대회에서 로봇에게 도전하자. 디스코장. 아니 잠깐만요. 아니, 저기 이모 여기서 디스코장 찾으시면 안 돼요. 잠깐만요. 잠시만요. 방금 좀 바꿔 볼게요. 아, 게임 되게 마음에 든다. 이거 마음에 들었어. 편인가랑 춤 잘 추는 거 무슨 상관이었죠? 아, 저기 이모 여기서 디스코장 찾으시면 미성년자 분들이 놀래요. 저는 파티야. 댄스 플로어의 왕을 찾으시나요? 바로 제가 댄스 플로어의 왕이죠. 저와 한판 붙으러 오셨습니까? 그래. 당신에게 승산은 없습니다. 해봅시다. 아, 저 새끼 저거 박살내도 되냐? 댄스 배틀로 로봇을 뭉개버리자. 갑자기 분위기 리듬 게임이냐고. 아니 이렇게 뜬금없이? 아니 이렇게 갑자기? 로봇 고장난 것 같은데? 그럴까? 짜식이. 덤빌 사람한테 던져야지. 하하. 완벽해. 저 위에 있는 로봇은 뭐야? 아무것도 아니고. 아, 이제 네가 배짱 좋게 로봇을 뭉길 수 있다는 걸 알았어. 이걸 받아. 너라면 어디다 쓸지 알 거야. 마그네틱 카드. 예, 이겼어요. 아, 이거 진짜 웃기다, 게임. 재밌어, 재밌어. 야, 되게, 지루할 틈을 안 주는 게임인 것 같아요. 뭐랄까. 병맛 그 자체랄까. 차 뽑으러 가자. 마그네틱 카드는 연기 저거 딱 봐도? 아, 우리를 찾아냈구나. 네가 힌트를... 어? 안녕, 처음 보는 얘야! 갑자기 끼어들어 깜짝 놀랐잖아. 진심으로 환영한다. 여긴 엘벙코야. 뭐야? 엘벙코라고 부르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 하지만 벙커 맞잖아. 아니, 그런 단어는 존재하지도 않아. 그래도 멋지게 들리는걸? 응, 아니야. 사실 우린 옛날 지하철역에 있어.
우리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을 시절에 션샤인 주식회사가 처음으로 건설했던 곳이래. 회사에서는 사업 전역을 연결하고 싶었는데 계획이 취소되는 바람에 자기네 본사로 모든 동력을 돌려버렸어. 여기는 그때부터 버려졌다나 봐. 하지만 우린 안전하게 작전을 짤 수 있는 장소가 필요했어. 로봇들이 절대 오지 않을 곳으로 말이지. 그래서 여기에 기지를 만든 거야. 우리 따라와, 기지를 보여줄게. 네, 얘들 텐션 후덜덜합니다. 또 L 벙커의 심장부지. 아 진짜 벙커 아니라고, L 벙커라고 좀 부르지 마. L 벙커인데. 여기가 바로 회의실이야. 우린 여기서 다 모여. 내 뒤에는 침대가 보일 거야. 쉴 수 있는 공간이지. 그리고 바로 여기가 작전실이기도 해. 여기서 작전을 짜지. 실전에 돌입하기 전까지는 완벽하게 준비가 다 있어야 해. 그러지 않으면 작전이 완전히 실패할 수가 있거든. 그래, 나무에 끼어버린 것처럼 말이야. 넘어가자. 위층에는 컴퓨터실이 있어. 비밀기지에 컴퓨터를 둔다니 멋진 생각이잖니? 컴퓨터에 핀볼도 깔았다. 그래, 하지만 게임할 시간은 없어. 곧 다음 작전을 나가야 해. 곧? 아, 처음부터 이야기해줘야겠네. 선샤인 주식회사는 들어봤지? 사람들한테 꽁돈을 뿌리고 다닌다는 대기업 말이야. 그게 사실은 좀 복잡해. 선샤인 씨는 마을에서 쓰레기를 수거해 간다고 주장하지만 실은 모든 지역에서 필수적인 자원을 긁어모으고 있어. 그리고 꽁돈을 뿌리는 것도 로봇들의 작업에서 관심을 돌리려는 거야. 그래서 아무도 의문을 갖지 않아. 선샤인 씨한테 이만한 자원이 왜 필요한지도 모르겠어. 당장 알고 있는 사실은 계속 자원을 긁어가게 내버려두면 마을들이 곧 모두 사라질 거라 그것뿐이야. 하루나 이틀 정도면 주변의 나무들을 모조리 잘라버릴 거야. 그 다음은 마을까지도 잘라버릴걸? 우리는 이 나무에서 살고 있단 말이야. 우리의 목표는 선샤인 주식회사가 뭘 하든 간에 그걸 막는 거야. 숲에 거대 로봇을 없애는 것부터 시작할 거야.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말해줘. 숲의 거대 로봇을 쓰러뜨리자. 아, 얘네 씨앗들이야? 모르겠어요. 그런 컨셉인 것 같지 않아요? 씨앗들 같은데? 생긴 게 딱 봐도. 솔방울 폭탄. 레지스탕스 느낌이네, 얘들은. 작전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니? 응! 좋아, 그럼. 너도 이미 봤다시피 우린 뭔가에 부딪히면 폭발하는 특별한 솔방울을 개발했어. 이걸 너한테 던지면 네가 공중으로 솔방울을 차버리는 거야. 운만 좀 다른다면 로봇한테 날아가서 놈의 얼굴 바로 앞에서 꼬발할 거야. 하지만 로봇은 똑똑하니까 항상 회전톱을 피할 대비를 하고 있어. 야, 놈이 화가 나면 널 반토막 내버려. 위험한데? 일단 로봇이 있는 곳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들 제정신인가 얘들? 나한테 폭탄을 던지겠다고? 호환님 어서오세요. 우리 함께 환상적인 시간을 보내봅시다. 아니 저게 할 말이야? 나한테 폭탄을 던지겠다고 하는 게? 이제 숲으로 가줍니다. 에? 여긴 뭐야? 여기 뭐야? 어, 귀여워. 다람쥐가 도토리를 모아놨어요. 저 글로 간 거 진짜 귀엽죠? 트로피를 찾았습니다. 너무 귀여워요, 이 게임. 이거 진짜 인트로부터가 게임 텐션이 장난 아닌 게임이었거든요.
취향에 굉장히 잘 맞아. 나는. 뿅. 잠깐만요. 호스팅을 지금 쓰고 올까? 내가 푹 자게.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려 했는데 호스팅을 지금 쓰고 그냥 푹 자는 게 나을 수도 있겠어. 호스팅. 호스팅. 호스팅이란다. 아유, 내 정신 좀 봐. 스포트라이트 써볼게요. 앞으로 한 시간 동안 달려봅시다. 방송 아니에요. 스포트라이트. 죄송합니다. 잘못 얘기했어요. 스포트라이트. 어? 숲의 거대 로봇을 쓰러뜨리자. 여기였나요? 그 거대 로봇이 있었던 곳이? 아니죠. 놀래라. 아, 오늘 저는 불금입니다, 여러분들. 미국은 지금 밤 벌써 12시고? 응? 벌써 12시야? 아, 얼마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방송 시작한 지 벌써 2시간이 됐단 말이야? 어디 한번 가봅시다. 오른쪽으로 쭉 가면 아마 있을 거예요.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친구들. 준비가 되었으면 거대 로봇을 걷어차. 조심해. 엄청 화를 낼 거야. 불안한데? 불안한데? 잠깐만요. 공격 감지. 방어 모드 활성화. 보스전도 있는 거야? 퍼즐 게임인데? 이봐, 우린 여기에 있어. 로봇의 톱날을 조심해. 잠깐만. 어, 잠깐만. 이상한 소리 냈어, 나 방금. 어휴. 이걸 차버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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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던져야지. 아니. 아니, 왜 어렵냐고. 그래, 나한테. 예스. 그렇게 하는 거야, 친구들. 칼리버 있어. 아, 좋아. 에이, 무슨 일이야. 시간차 조심해야 돼요, 시간차. 철방울! 우리가 해냈어. 로봇이 끝장났어. 우리 마을은 안전해. 네가 없었다면 해내지 못했을 거야. 고마워. 안녕. 으악! 넌 누구야? 우리를 어떻게 찾아낸 거야? 혹시 너 문열은 아니야? 난 언제나 문을 닫고 다니는데. 문은 열려 있었어. 내 실수네. 미안해. 너희가 편할 때 다시 올게. 그러면 안 돼. 여기는 비밀기지란 말이야. 로봇들이 찾아내면 안 되는 곳인데. 어? 나도 그래서 온 거야. 나는 숲 옆에 있는 마을에 살고 있어. 선사인 주식회사는 마을로 로봇들을 보내서 옥수수를 수확해가고 그 대신 돈을 주긴 하지만 솔직히 모르겠어. 우린 이미 엄청 부자라고.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어. 게다가 난 옥수수를 좋아한단 말이야. 아, 이렇게 공통점을 찾았네. 우리 마을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었지. 우리의 새 친구가 로봇을 물리치는 걸 도와줬어. 나도 알아. 너희들을 따라다니다가 뭘 해냈는지 봤어. 로봇이 계속 우리 마을에서 옥수수를 가져가다간 곧 옥수수가 떨어지고 말 거야. 즉, 먹을 게 없어질 거란 뜻이야. 너희 마을 사람들이 뭔가 대책을 세우고 있지는 않니? 전혀. 다들 로봇이 와서 돈을 뿌려주기만을 기다려주고 있어.
이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데 말이야. 그래서 로봇을 물리치는 걸 도와달라고 부탁하러 왔어. 시도는 해볼만한 것 같은데. 그래, 우린 굉장한 팀이니까. 로봇의 강철 엉덩이를 걷어차주자고. 고마워. 아씨, 성대모사 개힘들어. 작작 좀 말해, 이것들아. 일단 계곡의 마을로 가. 거기서 접선한다. 지금은 우기라니까 거대 로봇도 작업을 멈췄을 거야. 그러니 논물 환하게 만들기에는 완벽한 때지. 논물 걷어차서 끈 다음에, 주위를 끈 다음에 우리 쪽으로 내려와. 우린 계곡 반대쪽에서 논물 물리칠 준비를 하고 있을게. 하지만 조심해. 놈이 너무 가까이 다가온다면 널 집어삼키려 들 거야. 진짜 이 게임 너무 좋아요. 고마워요. 가엽죠? 이봐, 내가 찾은 금속 조각들로 뭘 좀 만들어봤어. 여기 받아. 물모자! 어쩌면 여기저기에 꽃을 키울 수도 있을 것 같아. 물모자. 이 게임 진짜 커요운데 커요운데 웃기고 골 때려요. 되게 내 취향이야. 근데 스포트라이트 켰는데 왜 아무 일도 아니라 하지? 잠깐만요. 스포트라이트가 안 켜졌노? 모르겠다. 어쩔 수 없지, 안 켜졌으면. 이거 물 주는 모자. 그렇지. 역시 이 게임은 항상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요. 에? 막혀있어. 어디로 가야 될까? 여거다, 여거다. 아, 물 주기 에임 실화냐? 스위치를 누르면? 오케이. 아, 뭔지 알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 도토리를 가져와요. 그리고 물을 채우는 거야. 열심히 가득 찰 때까지. 아닌가? 이게 아닌가? 도토리, 도토리, 어이, 오케이, 오케이. 아. 도토리 바로 사서 저 스위치를 노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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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했고요. 아이씨. 어떻게 저기 넣었노? 아니, 어떻게 저기다 넣은 거야? 발차기, 발차기, 발차기. 오케이! 좀만 더! 아!
제발! 오케이. 쉽죠? 아, 이렇게 당황하지 않고 하면 됩니다, 게임은. 오. 아, 여기로 이어져 있구나. 응? 여기 뭐가 있어? 어쩌다 여기까지 떨어졌어? 여기서 나가는 게 너무 어려우면 내가 도와줄 수 있어. 하지만 조심해야 해. 여기에 또 떨어지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 형. 여기 오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지? 방금 나 게임 오버의 느낌, 그거 느낌적인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어? 네, 눈치가 빨라야 합니다. 이런 게임들에서 살아남을. 하, 도토리 다시 발로 차야 돼. 아니, 이미 한 거는 넘어가자, 좀. 차! 오케이. 물 주고? 오, 고수, 감사합니다. 네? 이게 뭐야? 네? 끝이야? 끝이야? 방금 그거 뭐였어? 뭐였던 걸까? 길 여기 아니야? 뭐지 방금 거? 계곡으로 돌아가자. 계곡으로 돌아가라는 거는 여기 아닌가? 이거 죽으면 어떻게 돼요? 게임? 어? 아, 죽진 않는구나. 이런 식으로 돌아갈 뿐이야. 그럼 뭐. 침착하게 해봅시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를? 여기서 그래. 오케이. 참 쉽죠? 아! 잠깐만. 점프.
아! 안 해. 여기 아닐 거야. 길 아닐 거야. 여기 아니야. 절대 아니야. 계곡으로 돌아가자잖아. 계곡으로 돌아간다는 거지, 말 그대로. 처음 시작했던 마을로 돌아가면 되지 않을까요? 어! 여기 아니야, 여기. 여기로 굴러가다 보면. 근데 어디가 어느 마을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얼추 맞는 것 같아. 짠, 짠. 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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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쇼? 퍼즐 게임에 퍼즐이 빠지면 서파지. 아프겠다. 이거 써볼게요. 불러. 아, 건너갈 수 있어요. 도토리 하나 더. 오, 노다지. 알겠어. 대강 알겠어. 공을 여기로 보내요. 아니, 끼지 말고. 제발 이러지 말아줘. 오케이. 그래. 아니! 살짝. 오케이. 아니, 살짝! 다시 해볼게요. 살짝. 오케이. 가지마! 호. 아, 진짜. 아. 그냥 하면 되는 거였니? 뭐야. 그냥. 아니! 죽여버릴 거야. 이거 만든 사람 죽여버릴 거야. 오호! 아! 다시 해볼게요. 환야야, 그거를 왜 머리로 차냐! 또라이 새끼냐! 아, 죄송합니다. 자, 흥분을 가라앉히고. 자, 오케이. 공을.
기도 메타다. 기도를 하는 거야. 공이 여기로 와주길. 오케이! 오케이. 됐고요. 야. 어떤 어려운 거 보니까 여기가 맞는가 보다. 난이도가 있는 걸 보니까, 그러니까 퍼즐이 있는 거 보니까 여기가 맞아. 어? 비가 오네요? 여기 처음 시작했던 태초 마을인데, 여기에 있는 거대 로봇을 쓰러뜨리자. 아, 다시 돌아온 걸 보니 반갑다. 그런데 날씨는 썩 좋지 않네. 조심해서 걸어다녀. 돌을 하나씩 이렇게 툭툭 치고 당겨야 돼. 거대 로봇 소리가 들리죠 벌써. 아니야! 글로 왜 가냐고! 박하님 어서오세요. 하이하이. 우리 함께 환상적인 시간을 가지기 전에 박하... 아, 칼 달았어요. 그 박하 혹시 너... 그 건강 아픈 거 아니에요? 열 난다고 하던데. 로봇 소리가 들리죠 지금. 여기 있다 친구. 아 너구나. 로봇은 아직도 여기에 있어. 이 녀석 성질 돋구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아. 한두 번만 걸어차려. 아 내려가는 중이에요. 열 다행이다. 적대적 행동 감지. 제한 모드 활성화. 우리 말 들려? 로봇을 여기까지 끌고 오면 우리가 처리할게. 도리어 로봇한테 잡히지는 말고. 에? 저렇게 멀리 있다고? 아 잠깐만요. 맞아요. 아플 땐 약을 먹어야죠. 오고 있어? 아 오고 있어! 오고 있어! 괜히 확인했어! 살려줘. 아니 오고 있는 거 맞나? 궁금해가지고 갑자기. 밑으로. 좋았어. 이맘때쯤 또 궁금해져요. 오고 있나? 오고 있어요. 궁금해야 할 필요가 없어요. 왔어. 간다! 우리가 해냈어. 다시 한번 해냈어. 나랑 우리 마을을 도와줘서 고마워. 저 장치는 굉장한 아이디어였어. 어제 로봇은 분명 고장났을 거야. 그래, 그리고 너의 유인 작전을 잘 수행해줬어. 고마워. 비상. 침입 감지. 비상. 뭐?
저건 뭐야? 우리 기지에 보안이 더 필요한 것 같아서 침입 감지 시스템을 추가했어. 그래서 저게 무슨 뜻인데? 침입자가 있다는 뜻이야. 그럼 뭘 하는데? 전력을 차단해. 안녕. 도와줘. 잠깐, 뭐야? 남의 비밀기지에 이렇게 불쑥불쑥 들어오면 안 되지. 미안. 난 그냥 지렁이야. 그래, 원하는 게 뭐야? 나랑 우리 가족은 호수 바로 밑에 있는 옛 관상에 살고 있어. 보통은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을 마시고 살았는데 갑자기 물이 멈춰버렸어. 흠, 전시하인 주식회사랑 관련이 있을까? 그런 것 같아. 직접 가서 확인해보는 건 어때? 그래주면 고맙지. 좋아. 뭐가 문제인지 확인해보자. 고마워. 광산에서 만나자. 참 괴상한 생물이야. 되게 꼬물거리네. 얘들아, 이것 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지렁이가 들어올 정도면 너무 허술한데? 미친. 이 구멍은 대체 뭐람? 모르겠어. 아마 경고가 울리는 동안에 뚫린 것 같은데. 봐, 전력실인 것 같아. 어쩌면 지하철을 고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 네가 가서 한번 확인해볼래? 그래, 내가 니들 따까리지. 당연히 내가 가야지. 뭐야 이게? 짠. 아하. 어허, 이런 퍼즐. 오케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알겠어. 이것은...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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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라는 거야? 뇌정지. 아, 알았어요. 알았어. 파란색 스위치가... 그리고 노란색 스위치를... 이렇게 만드는 거야. 에? 저거 초록색. 네, 이렇게 초록색을 눌러주면 됩니다. 참 쉽죠? 오케이. 너무 쉽잖아. 아이고, 뭐 퍼즐이 너무 쉬워가지고 오늘 안에 다 깨겠구만. 클리어했습니다. 흰색. 초록색을 옮겨야 되는데 그러려면 일단 파란색을 오잉 쫄봐주고 노란색 이렇게 해주고 일단 초록색을 저렇게 해주고요. 다시 주황 주황 이러면 내가 못 나가잖아. 주황색을 열고 파란색을 닫고 주황색으로 와서 주황색을 열고 이렇게 가면 돼요. 파란색, 파란색, 파란색 이렇게 해서 역시 퍼즐 게임 전문 스트리머 퍼전스 환영입니다. 하하, 봤죠? 전력이 돌아왔어. 이제 지하철을 탈 수 있어. 얘들 꼭 저렇게 걸어 댕겨야 되는 거야, 근데? 하긴 나도 항상 점프하면서 댕기는구나.
이게 전공 살려서 하는 느낌. 아니에요. 전공이랑 관련 없어요. 지금 바로 호수로 가야 해. 선샤인 주식회사가 그곳에 아직 해를 많이 입히지 않았으면 좋겠다. 가볼까요? 목적지를 선택해주세요. 호수. 잠시만요. 와, 이 지하철 되게 빠르네. 아무도 이용해보지 못했다는 게 정말 아쉽다. 다행히 네가 고쳐준 덕분에 상황이 바뀌었지만. 호수가 바로 앞에 있어. 빨리 뛰어들고 싶다. 아, 저 초록색에 말 많이 안 했으면 좋겠어. 목 아파. 어? 호수는 어딨어? 물은 다 어디 간 거야? 아무래도 선샤인 주식회사가 저지른 짓 같은데. 그 지렁이를 찾아보자. 주 목표, 호수를 조사하자. 상황이 돼버렸죠? 아, 놀랄 일도 아니지. 댐을 쌓아 뭐하는 데서. 그래서 호수가 다 말려버렸구나. 로봇들이 댐을 만들어서 물을 다 빨아들여버린 거야. 예상보다 더 나쁘네. 안녕. 아, 거기 있었구나. 응, 우리도 알고 있었어.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모르겠어. 우선 엄마를 만나봐. 엄마? 엄마가 누군데? 우리 엄마. 그렇구나. 넌 어디 사는데? 우리는 호수 밑에 있는 옛 광산에 살고 있어. 오두막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타면 내려갈 수 있지. 근데 열쇠가 필요할 거야. 다행히 내가 열쇠를 가져왔어. 어라, 잠깐만. 좋아, 열쇠를... 뭐라고? 좋아, 열쇠를 잃어버렸군. 어디다 뒀는지 짐작이 가니? 아마 여기까지 굴을 파고 나오다가 잃어버린 것 같은데.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을 거야. 삽질할 시간이다. 주 목표, 오두막 열쇠를 찾자. 아, 이 게임 하나에 도대체 몇 가지의 장르가 섞여 있는 것이란 말인가. 진짜 지렁이 느낌. 진짜 지렁이 느낌. 더빙이요? 뼈 뭔데? 아니, 생각해보면 거의 나 혼자 다 하는 것 같지 않냐? 반란군이라고 해놓고. 지렁이다. 아, 귀여워. 진짜 게임 짬뽕. 짬뽕탕. 아, 겁나게 안 나오네. 아니요. 찾았다! 오두막 열쇠! 방금 뭐였지? 되게 그리운 기분인데? 그 꼬물이는 어디 갔어? 아마 광산으로 돌아갔을 거야. 이제 열쇠가 있으니 우리도 뒤따라가자. 옛 광산에 들어가자. 트로피다. 트로피 갖고 갈게요. 광산으로 이제 내려갑니다. 게임 엄청 귀엽지? 열쇠를 찾았구나. 고생시켜서 미안해. 날 따라와. 우리 가족은 모두 저 아래에 있어. 우린 지렁이가 아니야. 아무래도 우리는 다른 길을 찾아야겠다. 먼저 가, 우리도 따라갈게. 골대리는 저거
불 때리는 그거네. 뭐야? 이게 뭐야? 아니 이게 뭐야? 뭐냐고? 아니 뭐냐고 방금 게. 너 또 왜 내 위에 올라탔어 이 또라야? 야. 아. 아니. 어? 허. 아무래도 빠져나갈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은데. 그래, 너 글로 가. 아니, 글로 가. 아, 뾰족해가지고 올라타기도 힘들어요, 얘네. 아샤. 아샤. 밀어주고요. 야! 그럼 내가 못 나가잖아. 내려오면 되죠? 딱 봐도 TNT? 게임 커요. 오, 개구멍 있었잖아. 저게 그 유명한 개구멍입니까? 이거 내가 발로 까도 되는 거야? 아니네요. 기폭장치, 여깄다. 어? 기폭장치가 아니네요. 좋다, 좋아. 알겠다, 어떻게 해야지. 이 퍼즐, 내가 풀어주지. 에? 에? 나니? 아니. 그래, 그렇게. 그렇게. 누르지 않았나요, 방금? 아. 바본가? 바본가?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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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잘 굴러갔어. 이렇게 하는 거네요. 짠. 어. 짠. 어, 똑똑해. 사실 우연히. 어, 여기 뭔가 무서운데? 뭔가 어떤 사고가 일어났던 공간 같은데? 뭐지? 이봐, 길을 잃었니. 걱정 마, 제대로 가고 있으니까. 더 이상 아무도 이곳에 오지 않아. 이 마을 사람들도 다 좋은 사람들이었는데 말이야. 예전에 지하철 공사를 시작했었어. 섬의 모든 마을을 차로 지어줄 지하철이었지. 다들 엄청 기뻐했어. 그런데 굴이 화산에 가까워지니까 화산이 갑자기 폭발해서 마을 전체를 쓸어버렸어. 살아남은 사람이 있다고는 생각하기 힘들어. 뭐, 우린 할 일이 있으니까 엘리베이터에서 기다릴게. 에? 뭐죠? 뭐지? 폼페이 같은 건가? 그러니까. 아니, 죽은 사람.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엘리베이터는 어떻게 내려가는 거지? 걱정 마, 친구들. 뒤는 내가 맡았어. 아, 귀여워. 정말 이상한 지렁이야. 꼬물거리기도 하고. 지구껏 꼬물거리는 친구는 사귄 적이 없었는데. 잠깐만, 네가 찾아냈던 그 애벌레 기억나? 아, 페넬로피 말이지. 맞아, 걔도 꼬물거렸지. 그런데 그 애가 나비가 된 이후로는 연락이 끊어졌어. 벌써 며칠이나 지났는데 별일 없었으면 좋겠다. 흠, 그래, 아마도. 빨리, 이쪽이야. 더빙. 아, 그래요? 더빙 상태 괜찮나요? 근데 대충 하고 있어. 이건 뭘까? 손잡이가 없어.
친구들을 손잡이로 써야 하는 건가? 손잡이 여기 있네. 대충이라니 그럼 좀 더 감정입으로 해서 괜찮을까요? 목이 아파요. 저 특히 초록색에 따라할 때 너무 목이 아파요. 저 초록색에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주근님 어서 오세요. 왜 그러시죠? 문제라도? 하기 싫다고 말. 아예 오해요. 오해요. 에? 여기도 막혀 있잖아. 아 비켜 씨 진짜. 초록색이 마음에 안 들어. 뭐야 지나갈 수 있는 건 뭔데? 열어줄게요. 여기도 가야 하나? 갈 필요 없나? 가야 하나? 그냥 걸어가면 되는 걸 왜 굳이 이랬을까? 오, 뭔데? 뭐야? 뭔데? 여기 막혀 있어요. 아, 알았어. 사실 모르겠어. 알았어. 저 스위치를 통들이 누르면 다시 빵 찾아오고 그러면 둘 다 열렸습니다. 가면 돼요. 이거 물 줘야 돼. 아 이게 꽃모자가 마음에 드는데. 물 뿌려주고요. 아, 뭐야 동전 그냥 하나였잖아. 발로 한번 차주고 슝. 어? 쟤는 뭐야? 아 해골이잖아. 제대로 가고 있어. 아 귀여워. 미친 거 아니야 이게. 헐. 깜찍하면서 심오한 게임인 것 같아요 되게. 퍼즐 요소도 상당히 창의적이면서 막 시간이 많이 쏟아지는 게 아니니까 할만한 것 같고. 알겠다. 아닌가? 아씨, 어쩌라는 거지? 아, 일로 가면 되잖아. 얍. 발로 차. 이거는 무엇이요? 몰라. 너도 발로 차. 그렇지. 아 역시 퍼전스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퍼전스. 퍼즐 전문 스트리머.
애들 화들짝 놀란 게 너무 재밌어. 엄마, 다들 왔어요. 뭐야, 이게. 미친. 안녕? 안녕하세요. 너희는 누구니? 자제분 중 한 명이 우리한테 와서 도와달라고 했는데, 침수 문제요. 네, 물하고 관련된 문제요. 아, 알겠다. 지난 몇 년 동안은 천장에 저 파이프에서 물이 흘러내려왔거든. 그래서 그 물을 마시고 씻거나 청소하는 데도 썼단다. 이곳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게 좋거든. 하지만 요새는 물이 흘러내려오지 않아. 이제 우린 목도 마르고 사방이 더러워졌어. 호수에서 거대 로봇이 물을 모조리 빨아들이는 것을 봤어요.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거 잘 됐네. 하지만 그 전에 부탁 하나만 하자. 말씀만 하세요. 우린 도와드리러 왔으니까요. 우리 애 중에 언니라는 애가 없어졌어. 광산 깊숙한 곳에서 다른 수원을 찾고 있었던 것 같은데 아직 돌아오질 않았네. 슬슬 문제가 생긴 것 아닌가 싶은데 언니를 먼저 좀 찾아주겠니? 찾아드리고 말고요. 사실 난 좀 피곤해. 나도 그래. 나도. 알겠어. 네가 개자식들이. 네가 언니를 좀 찾아줄 수 있겠니? 우린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지렁이들이랑 어울리면서 말이야. 꼬물거리는 지렁이들이랑. 어휴. 인성들 보소. 진짜. 저것들이 사람 새끼들인가? 사람도 아니지, 애초에. 여기 다시 올라가는 건가? 지렁이 언니를 찾자. 광산 깊숙한 곳에 있다 그랬죠, 방금? 슉슉. 슉슉. 저쪽으로 가면 있겠지? 얘 언니 아니야? 난 컴퓨터가 좋아. 정말 좋아. 사실은 비디오 게임을 직접 만들어 보려고 했었어. 그런데 시간이 엄청 많이 들더라. 자원한다면 한번 플레이해봐도 좋아. 아직 초기 버전이긴 하지만 콘솔만 있다면 플레이할 수 있을 거야. 비디오 게임. 게임 만드는 거 정말 힘든 괴로운 일이에요. 만들어보셨나봐요? 디자인팀 죽음. 맞아요. 힘들어요. 뻔한님도 만들어보셨나봐요? 게임 만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 만든 건 아니고 저희 상태가 영 좋지 못해. 아, 안녕. 내 이름은 언니야. 지금 모습이 이상하긴 한데 난 지렁이야. 만나서 반가워. 난 물을 찾다가 이 아름다운 샘을 찾아냈어. 정말 맛있어 보여서 전부 마셔버렸어. 근데 그렇게 맛있지는 않더라. 이제 엄마한테 돌아가고 싶은데 움직일 수가 없네. 좀 도와주겠니? 언니를 어머니께 데려다 주자. 더빙 너무 힘들다. 잠깐만, 이거 봐. 아니, 이거 뭐야? 아, 친구야. 언니야. 지모입니다, 진짜. 어떻게 하지? 됐어.
어, 된 것 같아. 어, 튼튼해, 언니. 죽을까봐 걱정인데. 꿀렁꿀렁. 개커요. 미치겠네, 진짜.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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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꼈잖아.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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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샤. 되고 있는 것 같죠, 지금? 어, 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귀여워, 진짜. 언니 미친 거 아니냐고. 짠. 그래. 아, 잠깐만. 찢어질 것 같아, 잠깐만. 어, 찢어질 것 같아. 불안해. 어, 전만보 느낌이다. 네. 아, 왜 이렇게 불안하지, 쟤? 아, 언니야, 조금만 기다려. 어, 이 게임 되게 이상한 게임이네. 이상한 게임인데 자꾸 하게 되네. 아, 좀. 가란 말이야, 돼지야. 가라고! 아! 그쪽으로 말고요. 이쪽으로. 그렇지. 그쪽으로. 그렇게. 그래. 잠깐 기다려봐. 뭐 스위치가 있을 거야. 아, 진짜. 왜 이딴 식으로 안 들었어, 길을? 뭐가 불만인 거야, 도대체? 탑승. 옛날에 그 액체 괴물인가 그걸. 진짜 액체 괴물이야, 너. 엄마. 아니, 잠깐. 왜 이렇게 초록색에 둥그러졌니? 녹색 물을 찾아서 다 마셔버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맛있지는 않았어요. 세상에, 아니. 이런 말썽꾸러기 지렁이 같으니. 그래도 무사해서 다행이다. 저 빨간 애가 날 도와줬어요. 고맙다. 물은 없지만 그래도 가족이 다시 함께 만나겠네. 네 친구들이 할 말이 있다는 것 같더라. 다들 뒤에 있단다. 뒤에 어디? 어디? 더빙 좋아요? 저기 있다 친구들. 친구들 약간 쓰레기야. 약간 아니라 대놓고 쓰레기요. 야, 돌아왔구나. 우리가 뭔가를 발견했어. 지렁이들은 참 멋진 생명체야. 멋지게 꼬물거리는 생명체지. 이걸 봐. 예? 잠깐만요. 잠깐만요. 지렁, 아니. 어쩌면 지렁이들의 도움을 받아서 거대 로봇한테 접근할 수 있겠어. 뭐냐고. 아, 이 게임 진짜 모르겠어. 뭔지. 이 게임 무서워. 나 이쯤 되면은 이 게임 무서워. 트로피를 찾으셨군요, 지렁이 언니. 이제 로봇들을 박살 내러 갑시다. 호수의 거대 로봇을 쓰러뜨리자. 미친. 아니 이게 어디 가서 지렁이들이냐고. 야, 로봇과 싸울 준비가 되었니? 그렇고 말고. 좋아, 해치우자.
로봇이 화가 났어. 공격을 피해. 아, 그리고 떨어지지도 말고. 그래, 떨어지면 안 돼. 오오오오오. 안 돼! 퇴퇴. 로봇의 물이 떨어졌어. 다시 채워야 할 거야. 조심해. 우리 움직인다. 아니 이게 왜 지렁이들이냐고. 우리가 내가 막으면 되는 거지? 안 돼. 오케이. 쉬웠네? 하하. 허접한 로봇이구만. 난 여기서 탭댄스나 쳐야겠어. 다시 빨래? 빨대를 막아줍니다. 빵! 스텝 잘 밟으시는데? 내 스텝이 아주 현란하죠. 나의 춤을 봐라! 오! 오! 나의 탭댄스를 봐라. 오! 아씨, 아 괜히 탭댄스 추다가. 야 잠깐만, 이거 한 방에 간다고? 아 잠깐만, 아 이걸 이렇게 한 방에 가요? 게임이 무자비하는데? 너무? 안돼. 이게 이렇게 어려운 게임이었다니. 아 한 대만 남은 거였는데. 간다. 뿅. 저게 지렁이라니. 지렁이가 저런 용도일 줄이야. 어휴. 떨어져도 죽음이고. 야. 뿅. 마지막. 집중해서 피해야 돼. 오! 살았어 살았어 살았어. 휴. 어? 좋아, 난 오랫동안 널 지켜봐왔다. 이것 좀 과하군.
내 로봇을 모조리 박살내다니! 이제 작작 하시지. 얘들아, 잡아가자. 에? 잡혀갔어. 에? 에? 이런, 잡혀버렸다. 탈출할 생각은 하지도 마라. 나는 너를 바로 옆방에서 감시하고 있다. 감시 카메라 뭔데? 이봐. 그게 우리가 미리 눈치채지 못해서 미안해. 내가 여기까지 땅굴을 파면서 아무한테도 들키지 않은 것 같은데 여기는 로봇들로 득실거려서 말이야. 널 내보내줄게. 지렁이가 구해준대요. 좋은 생각이 있어. 일단 로봇들 관심 좀 끌어봐. 나머진 내가 처리할게. 로봇들 관심을 끌어? 뭐야? 믿을 수가 없군. 딱 2분 동안 내버려뒀더니 그 사이에 뭔가 박살낼 방법을 찾아냈단 말이지. 이런 물건을 한번 교체하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알기나 해. 서류 작업도 엄청나게 한 다음 내 매니저한테 보고해야 한다고. 진짜 엄청나게 오래 걸린단 말이다. 야호. 내 일진을 망쳐놓아서 정말 고맙다. 다른 것들은 건드리지 마라. 지렁이 머리 최소 비브라늄. 열쇠 가져왔어. 가자. 오, 이번에는 잠입 액션인가? 화산을 탈출하자. 기다려. 놀란 표정. 다음 방은 로봇들로 꽉 차 있어. 잘 숨어 다녀. 들켰다간 잡혀갈 테니까. 여기로 가면 되지. 그쵸? 지렁이 놀란 표정 너무 귀엽잖아요. 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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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왜요? 내가 지난주에 저 문고 쳐놓으라고 건 아니냐? 아니요. 분명 너보고 저 문고 쳐놓으라고 했을 텐데. 원래 불안점함에 아우른 다음이 기뜨는 겁니다. 개소리하고 있어, 쟤. 나도 전적으로 동의한다만. 그래도 언젠가 저 문을 고쳐 놓으면 좋겠군. 아, 미치광이다, 아니야, 이거. 오! 너 거기 깜짝 말아, 너는 체포되었다. 그냥 소리 조금만 줄일게요. 바로 직진 나오는 길이었잖아요. 일로 가는 거였는데. 잘못 갔어, 잘못 갔어. 금붕어. 와. 와, 와타시 금붕어. 혼돈이 됐을까? 이거? 네, 바보라고 해도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타이밍 맞췄죠. 끝내주는 타이밍. 녀석들은 대체 무엇을 하려는 걸까? 무슨 대도시를 건설할 계획 같은데. 일단 널 거기서 꺼내줘야겠다. 금붕어 환녀님, 인정합니다. 이것도 이상한 대로 나온 거 아니야? 너 잘못 고르면. 그래, 저긴 로봇이 있었어. 그러니까 여기다. 그렇지. 오른쪽이. 저기 보이죠? 오른쪽이. 근데 저걸 켜야 되는데?
어? 어? 아. 잠깐만, 잘 봐요. 잘 봐요, 잘 봐요. 오른쪽 아래, 왼쪽 위. 오케이. 얘를 열어, 일단. 얘를 가동시키고. 나, 내가 퍼즐 게임을 좋아하긴 하지만, 기억력이 굉장히 안 좋아요. 기억력 부분에 있어서. 진짜. 내가 공간 감각 능력이랑 기억력이 제일 떨어진단 말이야. 이런 퍼즐 약한데. 여러분들 좀 답답할 수가 있어요. 이해해주세요. 내 생각엔 이렇게 점프 때려서 그렇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보셨죠? 이렇게 가고요. 새로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팔로우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이게 다라고? 원래부터 이렇게 지을 계획이었나? 예, 사장님이 요청하셨던 모든 건물이 되어 있습니다. 내 집은 어디 있는데? 내 집 생각은 했냐? 네, 저기 바로 중간에 있습니다. 아, 그래. 이제 보이는군. 대폭발은 준비가 됐고? 이미 착수 중입니다. 좋아, 아주 좋아. 확인해봐야겠군. 굳이 대폭발을 일으킨다고? 정신 나간 놈이네. 미안. 미안하다, 야. 미안해. 대폭발이라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지? 뭔가 수상해. 침입자다. 저기 침입자가 있다. 침입 경보. 레이저 작동. 아니 잠깐 나 아직 여기 있어. 뭐야. 아 이렇게. 오,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열고, 나가고. 나가고. 어디지? 어디로 가야 되지? 맞아, 요거. 다시 나가서. 아, 감사합니다. 똑똑하다. 왜 이렇게 똑똑한 거야? 떼굴. 어? 죄송합니다. 이미 몇 주나 줬잖아. 그런데 아직도 준비가 안 됐다고? 죄송합니다. 우린 지금 신세계를 준비하고 있다고. 완벽한 세계 말이야. 죄송합니다. 대폭발을 일으킬 준비가 되겠나? 죄송합니다. 그런 대답을 바란 게 아니야. 선샤인타운의 모든 시민들은 반드시 완벽해야 한다고.
이해하겠어? 알겠습니다. 알겠다고. 그럼 다음 주까지 모든 것을 준비해둬. 알겠나? 알겠습니다. 어떻게든 되겠지. 저 친구들 도와주려면 레이저를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이봐, 우린 여기 있어. 도와줘. 잠깐, 너 쟤들 알아? 쟤들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이 철창을 열 방법을 찾아봐야겠는데. 뭐, 여기로 가서. 여기로 간 다음에, 대충. 아니죠. 그렇죠. 여기죠. 뿅. 이번에는 다시 발로 차서. 잠깐, 여러분도 저거 스크린 보여요? 애들 막 쪼개가지고 뭐 하는 거? 무슨 연구를 하고 있는 거지? 나이스! 고마워. 휴, 평생 여기 갇힐 줄 알았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게 내가 선샤인 주식회사 본사 초청에 당첨됐던 거 기억나? 알고 보니까 초청이 아니더라고. 그놈들이 나를 이 철창에 며칠 동안 가둬놨단 말이지. 이미 우리가 사진을 찍고 우리를 감시하고 온갖 계산을 다 해놨더라. 대체 왜? 그놈들 실험을 하고 있어. 그걸 선샤이너라고 부르더라고. 이런. 안녕. 이건 또 뭐야? 걱정 마, 이제 해를 끼치진 않아. 똑똑한 녀석은 아니야. 이게 선샤이너라고? 너희 둘을 따라하는 로봇 같은데. 말하자면 그래. 선샤인 씨는 선샤이너들을 완벽하게 만들고 싶었나 본데 이 이상으로 개선할 수는 없을 것 같아. 어쨌든 그냥 로봇이라 선샤인 씨가 시키는 건 뭐든지 다 해. 대폭발 선샤인 타운. 감을 잡은 것 같아. 선샤인 씨는 자기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 있는 선샤이너들만 있는 대도시를 건설하려는 거야. 그렇게 나쁜 계획은 아닌 것 같은데? 어디에 지으려는 거지? 화산에 대폭발을 일으켜서 섬을 싹 쓸어버린 다음 그 섬 위에 지으려는 거지. 이젠 나쁜 계획 같다. 우리가 멈춰야 해. 아씨, 뭐야 이거. 잠깐만요. 뭐야? 아야! 야! 야! 됐다. 아, 게임 진짜 웃기네. 점프. 이제 슬슬 결말에 다가가는 것 같아요. 뭐 하는 데지, 여기? 아, 각 마을에서 구해온 걸로. 쉿. 안녕. 들어오는 길을 찾았어. 널 구하러 왔다고.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선샤인 씨가 이 화산으로 섬 전체를 쓸어버리려고 해. 뭐? 그래, 나쁜 소식이야.
침입자 다수 발견. 꼼짝 마라. 이런. 이리 와. 로봇은 우리가 잘 처리할 수 있어. 하지만 넌 선샤인 씨를 멈춰야 해. 엘리베이터에 타. 더빙하는 거 너무 힘들다.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얘네. 뭐지? 뭐야? 또 너구나. 넌 왜가 내 이 섬... 넌 왜 내가 이 섬을 얌전히 박살내도록 내버려 두질 않는 거니? 가끔 뭔가를 건설하려면 원래 있던 걸 파괴해야 한단다. 그래야 훨씬 크고 좋은 걸 지을 수 있는 거야. 곧 이 섬은 공터가 될 거다. 내 완벽한 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토대가 될 거야. 당신은 미쳤어. 어떻게 할 건데? 이 화산을 터뜨려서 섬을 용암으로 덮어버릴 거야. 마음에 드는 결과물이 나오면 로봇들이 호수에서 빨아들인 물로 불을 끌 거다. 그런 다음 내가 만든 건물들을 설치하겠지. 그런 다음에는 거기에 옥수수를 심을 수 있겠지. 난 옥수수를 정말 좋아하거든. 그럼 된 거야. 완벽한 도시지. 모두가 평화롭게 살 수 있어. 나와 선샤이너들이. 네, 아군님 팔로우 간 사람들입니다. 사고도 없을 거고 싸움도 없을 거고 미움도 없어. 왜냐하면 내가 모조리 통제하니까. 완벽한 도시에 사는 완벽한 시민들이 모조리 말이야. 그리고 넌 그 시민이 될 수 없어. 알아서 처리하라 얘들아. 오오 오오. 아. 빙나님 어서오세요. 하이하이. 아군님 하이. 빙나님 하이. 하이하이. 스텝을 밟아주지. 아, 개 놀랬어. 아. 아, 찐텐으로 놀랬어, 지금. 아, 내가 레이저 맞은 줄?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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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자, 구석에다가 유인을 해서. 슝. 다시 구석에다가 유인을 해서. 뿅. 레이저를 다시 구석으로 유인해줍니다. 아니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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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자, 침착하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웃음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두 번 죽어봤는데요. 아예 심호흡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숨소리가 원래 거칠어요. 뿅. 뿅. 그쵸, 그럴 줄 알았죠? 역시 그럴 줄 알았다고. 설마 여기서 죽겠습니까? 제가 퍼즐 전문 게임 스트리머 퍼전스인데. 아! 야야! 거기 때리지 마요! 뿅! 뿅! 야, 방금 진짜 아슬아슬했다. 어디 등장! 미친. 언니 여기 왜 왔는데. 아야! 이봐, 널 구하러 왔어. 구할 놈 없다. 다 쓸어버려. 제거하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래. 내가 괜히 너희들한테 월급을 주는 줄 알아? 잠깐만, 너 월급도 받아. 어, 그래. 많지는 않지만 입에 기름칠 할 정도는 돼. 하, 난 안 받는데. 뭐, 난 월급도 안 받고 일한다고. 이봐요, 왜 난 월급 안 줘요?
이 문제는 나중에 이야기하면 이 문제는 나중에 이야기하면 안 될까? 근로 환경도 엄청 열악한데 왜 난 월급 안 주냐고요? 그래요, 나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그냥 돈을 받고 못 받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 좀 너희가 하는 거라고 해봤자 그냥 버튼 하나 눌러서 사람들을 없애버리는 게 다잖아.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너희가 공짜로 쌓는 경험과 이력서에 넣을 한 줄을 생각해봐라. 그리고 내 도시가 지어지면 너희는 고급 시민이 되는 거라고. 그건 또 뭔데요? 지하철 요금 15% 할인. 와, 좋아. 월급 받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안 한다. 나도. 아, 좀. 그래, 나도 상관 안 해. 너희들은 더 이상 필요 없다. 나 혼자서도 화산은 터뜨릴 수 있으니. 아, 안 돼. 선샤인 씨가 섬 전체를 파괴하려고 해. 네가 막아야 해. 나한테 올라타. 병맛 게임이 이제 끝을 내닫고 있는 게 느껴지죠? 아, 작작 따라와. 아, 귀여워. 이게 뭐야? 어? 안 돼. 팝콘. 팝콘. 아니, 저거 팝콘이냐고. 옥수수. 뜨거운 기름물이네, 저게. 아, 화산인가요, 이게? 아, 미친아. 죄송합니다. 놀랬어요, 방금. 거기서 라이치.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그만! 용 한 마시나 봐라. 화산 터지는 거야, 그리고? 아무래도 용암의 폭발력을 잘못 계산한 것 같군. 하지만 어쨌든 너희는 너무 늦었어. 곧 용암이 섬에 흘러넘치면 잿더미 속에서 신세계가 태어날 테니까. 완벽한 세계가 말이야. 뭐라는 거야, 씨. 또라이 새끼 아니야. 이건 예상 못했군. 아무래도 나의 완벽한 도시는 아무도 원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럼 이건 어떨까? 완벽한 행성. 선샤인 행성 말이야. 내가 내려갈 때까지만 기다려라. 금세 보여주마. 어라? 잘 됐다. 너 왔구나. 네가 해내서 기뻐. 우리가 마지막으로 얘기한 지도 좀 오래됐지? 아직도 궁금할 게 많을 것 같긴 한데. 너 누구야? 그래, 그래. 질문이 많겠지. 이게 다 어떻게 된 거야? 그래, 그래. 알았어. 확실히 질문이 많은 것 같구나. 그냥 예의상 말한 거야. 질문에 다 대답해줄 시간도 없어. 이 다음에는 뭘 해야 해? 좋아, 그만해. 나도 몰라. 내가 전지전능한 존재라고 해서 모든 해답을 갖고 있지는 않아. 요새 애들이란 뭐든 곧바로 얻고 싶어 하지. 뭐, 최소한 저 바깥에서는 재밌게 논 것 같구나. 또 뭐가 있었지? 아, 그래, 네 점수. 좋아, 한번 계산해보자. 3.7점. 총점 3.7점이야.
솔직히 이게 좋은 점수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다. 어쨌든 상관도 없는 것 같아. 친구도 만들었고 새로운 장소도 가봤고 세계도 구했잖아. 그 정도면 잘한 거지. 아무튼 그냥 한번 확인차 와봤어. 네 시간을 너무 많이 뺏고 싶지도 않아. 뭐 언젠가 또 만날지도 모르지. 어쨌든 널 만나서 즐거웠어. 좋은 하루 보내. 생각보다 쉬웠는걸? 아, 다행이야. 너 거기 있었구나. 이 크고 빨간 버튼을 눌러서 화산을 멈췄어. 솔직히 모조리 파괴한다 버튼 옆에 모조리 정지한다 버튼을 놔둔 건 진짜 잘못된 설계인 것 같아. 네가 안전해서 다행이야. 선샤인 씨는 어딨어? 우주로 보내버렸어. 우주로 보내버렸어. 좋아, 그럼 앞으로 한동안은 안전하겠지. 지금까지 노력해줘서 고마워. 같이 다녀서 정말 좋았어. 이 화산에서 빠져나가서 모두에게 소식을 전해주자. 너도 갈래? 피쿠니쿠 재밌었습니다. 와, 엔딩 함께 엔딩 봐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간만에 게임 하나 클리어했네요. 재밌는 게임이었습니다. 저기 선샤인 네, 나는 진짜 만족했어요, 이 게임. 간만에 되게 재밌는 퍼즐 게임 하나 한 것 같고, 일단 클리어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의미가 있네요.